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5일입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저는 지금 방산역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콜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콜 정도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발해서 나왔는데 특별히 콜을 잡지 못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콜 정도 잡아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첫 콜 잡고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 잡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당산역에서 콜은 잡지 못하고 영등포역까지 와서 콜을 잡았습니다. 콜을 잡고 여기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주민센터에서 식사동 가는데요. 식사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등포 목자 쪽에는 불이 다 꺼졌네요. 무섭습니다. 새벽 한 2, 3시 정도, 그 시간 정도일 것 같아요. 느낌이. 불이 다 꺼졌네요. 제가 바로 지금 주민센터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으로 간다. 오늘 한 콜 탑니다. 이동합니다. 27km 38분 걸려서 UCT 2단지 모셔드렸습니다. 영등포에서 UCT까지 왔네요. 제가 당산동에서 콜 잡지 못하고 영등포까지 가서 콜을 잡고 복귀했습니다. 사장님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멀리 가서 제 맵에 있는 그립 출발지가 늘 일반적으로 가는 곳, 오늘처럼 영등포에서 홈쪽 근처로 가는 콜, 이런 콜을 한 콜 타고 이동합니다. 오늘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이리저리 두리번 하다가 오늘은 한 콜을 탔습니다. 홈으로 이동하면서 또 두 번째 콜이 연결이 되면 연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움직였던 누적된 곳일까? 아니면 나태한 나의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여기 시티에서 연결해서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산의 콜을 잡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없네요. 오늘 일산 콜이면 바로 773 타고 복귀하면 되는데요. 일산의 콜이 없어서 비슷한 식사동의 콜을 잡고 왔습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55분입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멀리 원정을 가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해 보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이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부발 도착했습니다. 96km 1시간 21분
일산에서 9발 2000 내려왔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네요. 여기 뭐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단가에 혹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찾아서 내려가야죠. 부바룩 신원, 부바룩 신원 1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갈까요? 벤틀리가 아무튼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서 여기서 홈으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예, 제가 픽업은 올렸습니다. 모란, 용인 어디든 해가지고 픽업을 하나 올려놨고요. 여기 세븐일레븐 있는데 저기 가서 약간 휴식을 취하고 세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번 곡도인지 모르겠네. 네. 세 번째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52분입니다. 픽업을 잡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주 가실 거냐고, 이천 가실 거냐고 해서 이천 간다고 했습니다. 여주 들어가셨다가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감사하네요. 이천 가도 되고 이천에서 뭐 서울 가도 되고요. 아무튼 상황을 봐서 픽업 오시면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날이네요.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천역 도착했습니다. 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남역으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광역버스를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동선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